자, 아이 선배 클래스 얘기 해볼까요? 1라운드부터인데요. 그동안 진짜 이 비 오는 날 저렇게 달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진광경 중에 하나예요. 예. 아무래도 사고가 나더라도 뭔가 좀 크게 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그런 덩치를 보여주는데요. 슬쩍 부딪혀도 왠지 모르게 네. 많이 부서졌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왠지 모르게 많은 충격이 갔을 것 같이 보이죠. 자, 이때도 역시 리타이어 선행들이 좀 꽤 있었는데요. 자, 원정민 선수가 이제 좀 앞으로 나왔고요. 예. 자, 그리고 정현익 선수. 자, 정현익 선수가 이제 개막전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를 하면서 뭐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때도 손기만 선수하고의 1, 2위 싸움이 또 있었잖아요. 예, 엄청났었죠. 예. 네. 최종 결과에서는 정현익 손기만 남인식 선수의 순이었는데요. 손기만 선수가 지금 무관의 제왕 같은 네. 역할을 했어요. 예. 네. 정현익 선수 항상 뒤쪽에 좀 있었던 시즌이었는데요. 2라운드 영업에서도 붙여지게 됐고요. 자, 역시나 뭐 KRC의 코스 자체가 뭐 폭이 사실 아주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선수들의 저 레코드 라인 확보가 굉장히 큰 경기의 승부경이 됐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포인트 사냥에 좀 나서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죠. 예. 예. 1라운드 이후에 자신들의 이제 보완할 점을 개선해서 나온 선수들이었는데 예. 참 이 적극적인 경기들이 많이 펼쳐졌던 2라운드였습니다. 자, 원정민 선수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예. 네. 자, 2라운드 결과는 김민성 선수가 스킨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됐고 2선 원정민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참 이때부터 원정민 선수도 포인트 차곡차곡 쌓아왔었죠? 예. 차곡차곡 이제 쌓아오는데 자, 이제 그게 다가 아니죠? 예. 자, 다른 경기에는 없는 그 넥센 타이어 엠페라코 스피드 레이싱에서만 볼 수 있는 그 1, 2, 3위에 그 주어지는 그 피트스탑 핸디캡이죠. 네. 자, 그 부분은 이제 선수들이 이행을 하면서 순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한 선수가 독주를 하는 시스템보다는 그 상위권에 있는 다양한 선수들이 다양한 전략을 구사를 하면서 어떤 그 우승 자리를 놓고 싸우는 모습이 굉장히 치열해졌죠. 예. 원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 핸디캡을 수행하면서 순위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예. 2라운드를 거쳐가면서 순위권을 유지를 했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사실 피트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지금 1, 2, 3위, 3위 같은 경우에 이제 피트스루 핸디캡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예. 자, 피트스루 같은 경우는 한 30초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렇죠. 예. 이러면서도 원정민 선수가 2위를 또 차지하게 됐었던 3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자, 저 라운드, 3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빠른 놈은 몰래도 빠른 놈. 그렇죠. 실력이 있으면은 예, 그렇죠. 그 순위를 또 탈환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레이스 쪽엔 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비 온 날 빠른 사람은 맑은 날도 빠르다라는 예, 얘기인데 맞습니다. 예. 이 경기에서는 빠른 사람은 페널티를 핸디캡을 줘도 빠르다는 얘기가 나왔죠. 예. 조금 전에 이 성기만 선수가 쇼컷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예. 성기만 선수의 경기 운영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이 4라운드에서는 손기만 선수가 경기를 다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 모습은 손기만 선수 타이어가 빠져나왔어요. 예, 예. 안타까웠죠. 예. 그렇게 되면서 리타이어를 하고 말았던 손기만 선수였고. 자, 원정민 선수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두로 이제 나서는 때가 이제 바로 그 4라운드였는데요. 네. 사실은 올 시즌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송기만 선수하고 문은희, 그 다음에 김민석, 이 세 선수의 어떤 그 대결 구도가 저는 되게 재밌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4라운드에서도 문은희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예. 우승 경쟁에 또 들어오게 그렇죠. 됐고. 그렇죠. 거기에 뭐 정현익 선수라든가 다른 선수들, 괜찮은 선수들이 많은 클래스다 보니까요. 예. 진짜 형방을 어떻게 예측하기 힘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즌 후반부로 들어왔던 5라운드. 자, 점점 치열해졌는데, 그게 달했던 5라운드였어요. 예, 5라운드 뭐 날씨도 그게 달했죠. 더위가 이제 마지막,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9월이었었는데, 시원하게 경기가 펼쳐졌던 5라운드. 자, RV 경주차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충격이 가도 경기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원정민 선수가 이제 풀포지션을 차지한 뒤로 순위를 예. 많이 유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예. 사고도 많이 나고 떨어지는 것도 많고. 한시도
어떻게 보면은 그 R3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쉴 틈을 안 주는, 예, 굉장히 조여드는 어떤 그 뭐랄까요, 치열함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때 유일한 리타이어 선수가 있었는데 바로 정현익 선수였어요. 예, 안타까웠죠. 예. 개막전을 우승으로 이끌고 자 올해 이제 그 시즌 챔피언 자리에 한번 뛰어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자, 5라운드에서 그 운이 좀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많이 안타까웠죠. 예. 그러면서 선두권 싸움했던 유준선 선수의 모습도 함께 확인을 하고 계시고 원정민 선수가 결국에는 홀트 피니시 이게 주인공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5라운드 때 거의 뭐 시즌 챔피언의 어떤 그 쐐기를 받으려고 네. 딱 진짜 준비를 했죠. 네. 다가갔었죠. 예. 한 발짝 더 다가갔던 5라운드 경기였었는데 자 넥센타이어 엠페라컵 스피드레이싱의 지금 엠페라 R300 클래스에서는 네. 자 5라운드까지는 최대 35포인트까지 갖고 왔거든요. 그렇죠. 뭐 참가 포인트, 입상 포인트, 완주 포인트까지 있고요. 자 이제 최종전 시작이었죠. 자 최종 라운드는 제가 찍는 모든 클래스를 흔들어서 가장 예. 최고였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는 또 원래 기존 35포인트에 플러스 5포인트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언제든지 그 순위가 바뀔 수 있었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포인트 40포인트만 있다면 순위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쩌면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1라운드였어요. 자, 경우의 수만 놓고 보자면은 시즌 포인트 1위부터 7위까지가 네. 그 시즌 챔피언 가능성이 있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뭐 일단 참가를 하고 안주만 하게 된다면 한 20포인트를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싶긴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또 네, 포디엄에 올라가면은 네. 포인트가 더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자, 좀 안타까운 점은 무려 8대의 경주차가 리타이어를 했죠. 선수들 8명이 경기를 포기를 했죠. 네. 그만큼 과감하게 도전을 했다는 예. 또 방증이 아니겠어요? 자, 한 20대 정도가 21대가 출전을 해가지고 네. 8대가 리타이어를 하면서 거의 뭐 한 40%에서 45% 정도가 경기를 포기를 했죠. 네. 그리고 또 세이프티카가 발동이 되면서 예, 여기서부터 또 경기 흐름이 또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예. 거의 뭐 정현익 선수가 아 뭐 별 무리 없으면 우승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송기만 선수가 또 바짝 쫓아왔죠. 그렇죠.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동기부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 시즌에 사실 이제 가장 재밌었던 선수 그다음 네. 어떤 그 R300 클래스에서 게임 메이커로 정말 톡톡히 역할을 잘했던 선수 바로 송기만 선수. 네. 뭐 안 끼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2, 3위권에서 사실 뭐 시즌 챔피언은 못했지만 뭐 무관의 재앙이라도 뭐 불려도 진짜 충분할 정도로 올 시즌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오늘 송기만 선수의 이번 시즌을 보면서 K1에 보면 그 제롬느 벤너라는 선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챔피언은 못했지만 가장 재밌었던 경기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팬이 많았던. 예, 그렇죠. 그 모습이 사실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6라운드 정현익 선수의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최종 포인트 원정민 선수가 156포인트로 시즌 우승을 확정 지었고요. 예. 정현익 선수가 2위. 재밌는 경기도 많이 보여줬던 송기만 선수가 3위였습니다. 자, 이 경기 바로 5라운드까지만 해도 정현익 선수가 시즌 포인트 7위였거든요. 그렇죠? 2위까지 치고 올랐죠. 시즌 챔피언 축하드리고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선 올 시즌 동안 좀 약간 운이 좋았던 면도 있고요. 예, 마지막까지 예, 시즌 챔프해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뭐 또 다른 계획이나 목표 같은 거 있으세요? 우선은 이제 올해 이제 시즌 챔프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내년에 좀 더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서 또 RV 클래스도 준비 중이고요. 네. 예, 내년에도 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시즌 챔피언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엠페라컵 네. RV 300 클래스였습니다. 우리 시즌 우승 선수죠. 네, 원정민 선수 함께 만나봤습니다.